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나세 전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해 십자가 온 세상에 전나세 끝을 고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두 손 돕니다 세상에 소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온 세상 아버지의
Thank you.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두고 깨닫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인생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벽들이 사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때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사막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인생길을 가다 보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운명 팔자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는 조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구약의 약 40여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오늘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믿고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분명 부흥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이 잘못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되어버리는 명문 집안이 되는 한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내 인생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도 예수 안에 살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가장 이 시대의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 가정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레아라는 여자 몸에서 태어난 레비라는 아들입니다. 이 레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이 여자는 본래 야곱 남편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좋아했던, 이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는 라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레아는 억지로 신부되었던 여자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세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장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이 동생 디나란 누이 동생이 대낮에 세겜 추장에게 급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 이 시몬은 레위의 바로 형입니다. 두 사람이 합세를 해서 세겜 추장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시켜놓고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저주가 찾아왔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살인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렸던 이 사람, 이 레비와 시몬, 특별히 오늘 시간은 레비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레비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주라는 단어를 창세기 49장 7절에 두 번을 사용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러한 저주받은 집안에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간은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비극적인 이 집안은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 시대가 왔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 대지도자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장정만 출국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가 대이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 후손들도 섞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 지도자가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암말렉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팔을 들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기도는 팔이 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말렉이 반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 암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 곁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를 한가운데 두고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로 계십니다.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이 광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과 훌은 광야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서 38절에 장정만 60만 명, 장정 60만 명 가운데 모세 담임 목사가 팔이 피곤할 때, 목기가 피곤해서 지칠 때에 팔을 붙들어 올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60만 명 중에 두 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60만 명 목회가 성도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 같은 목사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배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감동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면 상관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났을 때에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했더니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더라.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와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연합을 해서 팔 붙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한다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주의 종 중심으로 성도리 일심 단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 그 싸움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아말렉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오늘 강약교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틈만 나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말렉, 가난의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말렉, 불신의 아말렉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언제 이길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과 연합할 때에 반드시 합심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내 가정의 아말렉 같은 문제는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까?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아말렉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나라 모든 6만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주의 종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 민족의 아말렉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외우라, 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주의 종과 연합을 하는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던 이 사건도 동시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록합니까? 역사에 남기라.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오늘 주의 종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잠시라도 마음에서 흘려버리지 말고 외워 들리라. 들리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다가 소문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신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은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질감이 생기고 분열해버리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강대상에서 흘러넘쳐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불신한 감을 갖게 되고 그 목사에게 신뢰감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 전하는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시간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외워라, 들리라 말씀하시더니 15절에 여호와의 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닛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란 뜻입니다. 언제 승리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호와 닛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닛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왜 여호와 닛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그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 아론과 훌 같은 재직자가 서로 합심하여 서로 한몸 되어서 붙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 닛이 하나님이야,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했을 때 따라서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주의 종이 살고 민족이 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은 아론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훌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의 팔붙들어 올렸더니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그리고 팔붙들 올려준 주의 종이 삽니다. 그리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건이 끝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론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주했던 사람.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사람이 일약 어떻게 되냐면 12 지파 가운데 최후의 명문 집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 암울했던 비극적인 불행한 삶은 다 마감이 돼버리고 주의 종 요나표서 발붙들어 올렸던 이 아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막을 내리고 난 후에 10장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제사장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들이 되게 됩니다. 제사장 집안은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제사장 됩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교회에 주의 종과 연합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천 초막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가까이 합니까? 주의 종에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아론과 훌 팔을 붙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바싹 몸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무조건 기도만 하는 데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 때 주의 종들은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탁 튀는 대로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목회단 순환 시대입니다. 과거에 주의 종에 대한 권위라든가 주의 종 위치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열왕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무너진 단이 있습니다. 기도단 무너져버렸습니다. 예배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무너진 것은 새로 세우는 단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단입니다. 내 첫사랑의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단은 어디로 간 게 없습니다. 기도의 단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 되었는데 이때가 시대 상황은 연대를 소개합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 15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 부인이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 이 부부가 바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시대는 흘러서 1500년 동안 이 아론의 집안은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만 나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부인 사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로 택하실 때에 레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레비가 누구냐면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 제자가 본래 레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비 집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과 연합했던 사람 이 사람 아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해주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각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오늘 아론과 훌은 자신들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의 종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팔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오늘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후리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후리라는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설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몇 명 가운데 지명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 남자 가운데서 지명합니다. 60만 대 1로 스카웃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세계를 내려다보실 때에 60만 명 가운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살렐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훌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훌 때문에 손자 부살렐이 축복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훌 때문에 손자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이 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의 종 팔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지명하신 후에 이 사람을 도로 쓰게 됩니다. 유다 지파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의 여기가 왕족 가문이 되는데 별 볼일 없던 이 지파가 대대로 왕이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 혈통을 이어왔어요.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레위와 그리고 유다 지파 두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양대 산맥을 이루는 지파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주의 종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고 주의 종과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의 종과 연합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주의 종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훌이라는 사람 그 지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 15세 나이에 그는 사무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BC 1010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역사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15세 지명을 받고 난 후에 무려 약 15년 동안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이 사람은 위기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이런 결정적으로 사울왕을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사람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또 한 번 이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울왕이 잠이 자고 있을 때에 다윗왕이 이 사람이 장군과 함께 거기 들어갔는데 자고 있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죽습니다. 이때도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 레위와 그리고
이 아론 레위 지파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다윗 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주의 종을 항상 사랑했고 하나님 귀를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화판 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씩. 또 하나는 이 다윗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유다 지파의 다윗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에 솔로몬 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마지막 그가 떠날 때 모든 전재산은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유다 지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론 집안은 어떻습니까? 레위 집안. 레위 아론은 주의 종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여기 한 가지 성전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보시고 난 후에 이 아론의 사람들, 집안 사람, 레위 사람들을 무엇을 맡기냐면 민수기 1장 53절에 와서 레위인은 여호와의 정금악을 책임질지니라. 하나님의 정금악은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축복을 줍니다. 첫째가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금악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졌더니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은 개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수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수많은 전쟁을 광야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는 뭘 하는 것입니까? 불구자가 나옵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으며 죽을 일이 없으며 불구자가 나오지 않으며 피 흘릴 일이 없으며 바로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옮겨면 바로 우리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에 너희 집안에서 싸울 일이 없으며 다툴 일이 없으며 전쟁할 일이 없으며 불구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금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레위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은 가장 모든 진 중앙에 있을지며 모든 사람들 중심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계시는데 오늘 이 레위인들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교회 일에 충성하세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 레위인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금악을 책임졌던 레위인들이 받은 축복은 네 번째는 민수기 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를 일을 하는 일꾼은 특별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각자가 성인행 교회에 일꾼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히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집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교회에서 구전일 여러 가지 일을 마다 하지 않고 구역장 일 맡아서 합니다. 교구장 일을 합니다. 각 기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식당 봉사, 전도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전 분야에 교회 일 관련된 분들은 전부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론과 훌, 이 사람들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 된 레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재산을 풍족하게 하며 이 땅에 물질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 주님 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형편 다 알고 있으니, 오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그것을 더해 주리라,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아론 훌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일곱 가지 축복을 레위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종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누구이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옷을 입은 우리들은 털면 먼지 안 났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먼지가 납니다. 많이 나고 적게 날 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서로 협조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도 축복받고 오늘 도와주는 나도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게 하세요. 선지자를 그게 합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하면, 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향해서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면 만회가 안 됩니다. 하면 넘어뜨려 버리면 이렇게 세울 자가 없어요. 이 주의 종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구원 관계, 은혜 관계, 믿음 관계, 감사 관계, 사랑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여러분 믿음은 완전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축복할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잘못되도록 그렇게 원하는 주의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있기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면 이 민족은 반드시 강대국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이런 강건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갈라디아 6장 6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근심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